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철 건강관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심한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챙겨야 할 백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걸리게 되면 합병증으로 번지기 쉽고 매년 독감 바이러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근무할 때도 11월, 12월, 1월에는 독감 발병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늦어도 10월까지 예방접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폐렴구균 백신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감염되는 폐의 염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은 65세 이후 1회 접종을 하면 됩니다. 만약 당뇨나 만성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만성간질환 등과 같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또는 면역제제를 복용하는 성인의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접종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천식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요즘은 가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나이와 상관없이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소화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서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발병을 합니다. 증상은 신체 한쪽 면의 피부에 심한 통증과 물집을 형성해서 배나 가슴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또는 목 부위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임상에서 우리 어르신께서 가정에서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앉지도 눕지도 일어서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개를 끌어안고 앞으로 주무셨다고도 합니다. 또한 한쪽 얼굴은 마비가 생겨서 기울어지셨고요. 또 귀에 울리는 이명증까지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정신까지 혼돈이 생겨서 결국은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명증과 반신마비 증상은 많이 호전이 되었으나 정신은 혼돈이 계속되어서 결국은 치매까지 진행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1회만 하시더라도 60에서 70% 정도 예방 효과가 있으니 접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피부 건조증이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 속에서 수분 함량이 10% 이하 떨어지면서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각질, 피부가 당기는 증상 등이 발현하는 것으로 심해지면 노인성 습진이나 아토피 피부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 피부 건조증 예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로 임상에서 우리 가을철이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 건조증이 많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어르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가려우면 누구나 긁게 되죠. 그러나 너무 가렵다 보면 과하게 어르신이 긁어서 이곳저곳에 상처기를 내고 피부가 피가 날 정도로 긁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왔는데 바르는 약과 드시는 약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샤워를 하시게 되면은 보습제를 듬뿍 전신에 바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수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하루에 8잔 이상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됩니다. 입는 옷과 친구류도 면으로 바꿔서 청결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요즘 한절기에는 이제 신선한 공기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외출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외출 후에 귀가를 하시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경제적이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손 씻기 예방입니다.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70%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 손 씻는 습관 들이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비타민C와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은 겨울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셔서 건강한 노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건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